체육 리포터 지금 바로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뜨거운 현장을 늘 생생하게 전해드릴 문채영입니다. 네, 이제 2019년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원래 이 수능 할 때는 아무래도 수험생들한테 어떤 선물을 할지 좀 고민하실 것 같은데 제가 힌트 드릴게요. 떡 세세요. 쫄깃쫄깃한 찹쌀떡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 수능할 때 뭔가 이 찹쌀떡만한 게 없잖아요. 찰색 달라붙으라고 우리 찹쌀떡 선물 많이 하는데 자, 일단 우리 여기 안으로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회장님 먼저 한번 만나봐야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연미시장 상인회장 원병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 떡정골목 대구에서 유명하잖아요. 네. 우리 자랑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떡정골목은 전통적으로 하는 이바지 음식입니다. 이바지 음식. 전과 떡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바지 네. 음식이 떡이 빠질 수 없잖아요. 네네.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네. 아, 한참 바쁠 때 아닌가요? 예, 네, 좀 바쁩니다, 지금은. 와, 네. 그러면 이 시청자분들께 여기도 많이 오시라고, 수능도 네. 잘 치시라고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연매시장 떡집을 이용해 주시고, 우리 수능생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찰싹 달라붙으라 해요, 떡집인데. 이빨 달라붙으라. 이빨. 네, 찰싹 달라붙어라. 아, 혹시 근처에 수능 앞둔 학생이 있으세요? 아, 학생은 없지만 네. 학부모가 있습니다. 학부모요? 어디 네. 있어요? 요쪽에 계신가요? 어디 계시죠? 이쪽에 계시네요. 아, 여기!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둘동에 사는 이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녀분이 지금 수능 앞두고 있는데 어머니 마음으로, 학부모 마음으로는 좀 어때요? 조금 긴장은 되는데 네. 아직 덤덤하긴 합니다. 아직은. 학생들은 좀 어때요? 공부 좀 열심히 했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했는데 네. 조금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혹시 뭐 수능 전날 뭐 해줄 뭐 음식 같은 거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딸내미가 계란하고 불고기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불고기. 네. 그렇죠. 고기 먹고 힘내야 되거든요. 네. 혹시 떡도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매년 준비를 하는데 네. 원래는 아무래도 딸내미가 있어가지고 조금 하긴 했어요. 어떤 떡 준비하셨을까 궁금한데. 찹쌀떡이. 혹시 이 떡 맞아요? 제가 아까 옆에서 살짝 봤는데 색깔이 너무 곱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야, 아니 근데 이게 맛이 다 달라요? 이게 감도 있고 뭐 쑥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맛은 각각 다 틀려요. 이야, 멋지십니다. 이렇게 네. 따님들을 위해서 떡도 준비했는데 그러면 따님한테 수능 잘 보라고 아, 이 떡과 함께 같이 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소정아, 유정아,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한 이틀 말씀은 끝나니까 끝까지 마음 편히 먹고 잘하자. 화이팅! 자, 떡 날려주세요. 자, 먹고 힘내라. 위 힘내라. 근데 잠깐만, 따님이 둘이 쌍둥이에요? 아닌데 저거 고등학교 3학년이고 재수했어. 아, 하나 재수했어요. 예. 아, 또 더 부담될 것 같은데. 그럼 큰 딸의 이름이 뭐죠? 소정이요. 소정이. 소정이한테도 정말 좀 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더 1년 고생했는데. 소정아 더. 고생했는데 힘내자. 화이팅. 사랑한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제가 수능 끝나면 이틀 뒤에 끝나잖아요. 네. 자, 같이 온천 여행. 온천 여행이래. 온천 이용권. 여행권 드리고 싶은데 온천 이용하시라고 이거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꼭 따님은 같이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제 진짜 수능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도 수능 쳤을 때 왠지 좀 떨리고 더 추운 것 같고 그랬는데요. 자, 그 전날에 푹 주무시고요. 절대 긴장하실 거 없으세요.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핫한 연주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찰싹떡처럼 바짝 붙어라. 파이팅!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